아직 교통이 아주 열악한 외지들 이런 데는 아예 저희가 면접 장소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. 그 버스를 가지고. 이곳 안산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해서 접근하기 참 어려운 공단이 경기도 내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공장의 애로도 듣고 또 구인난도 해결하는 전체 경기도를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일자리도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서로 매칭이 안 돼서 그게 문제인데요.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학교에 찾아가서 중소기업 CEO 특강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부형이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가면 모든 것을 토탈적인 경영이라든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. 그런 경력을 가지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구인 업체에게는 밥매칭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을 받아보시면 아마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만족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. 그래서 그 구인 업체나 구직자들이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